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랑와랑TV 직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모처럼 촉촉한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시원하고 너무나 가물어졌기 때문에 이 비가 단비처럼 네. 느껴지기도 한 주간이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조해서 막 생활도 불편하고 또 산불이 날까봐 또 막 조바심 내는 분도 많았고 그랬는데요. 네. 비가 조금 더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조금 들 만큼 네. 비가 그만큼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그나저나 밤에 모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혹시 모기? 전 자다가 왜 네.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윙 소리 나잖아요. 전 끝까지 잡아야 돼요. 이게 못 잡으면 전 못 자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이 약을 딱 머리맡에 두고 네, 약을 막 뿌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껌껌할 때 약을 못 뿌리고요. 이게 비슷하니까 네. 그 헤어 스프레이를 막 뿌려가지고. 똑같으니까 통이 저희 어머니 머리가 막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와랑와랑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네. 말장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은 어딜 갔냐면 요즘 그 마늘 때문에 이제 다들 바빠지기 시작한 철인데 그렇죠. 네. 이 또 요즘 일손을 공급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장이어서 말장시들이 현장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김이 100개 넣어놔 또 잘 또 올라오고 이 새끼야. 내시서 양 이 2,000평 마동 작업 퍼져나나 보청 죽어 죽구다. 아이고. 내 사람 맛은. 아이고. 참 밥 먹을 땐 내 사람이지만은 일낼 땐 새 사람. 무사. 무사. 아이고 맹부 삼촌 입만 살았니? 나 아까이 깜짝 놀란 게 혼마 촘락하게 놀래요. 아니 허수아비인 줄 알아. 허수아비인 줄 알아서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올라와라 걔. 허수아비 이 집에 가려고 많이 올라가려나 나 침락하게 놀래주게. 야 너네 아이고야 70 넘어 허리를 야 이걸 오그랐다 펴놨다 크나 그게 너네가 주로 헐떡헐떡 댐샤 그게 안 댐기게. 야 오신 것보다 낫다게. 오신 것보다 낫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 수확철만 되면이 아이고 나 막 조들아진다게 사람 구하지 못해요. 맞아. 난 그냥 앞으로 혼들은 이 만농밭에서만 살아야 돼, 굳하게. 무시가 남자 3일만 딱 헹크면은 그러게. 미끼라, 야, 이 삼촌 염치가 이신 사람이가 어신 사람이가? 야, 삼촌 임부로 써준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합니다. 인력 구하지 못해 이 난리 치는디 3일만 일러커라. 아이고 실통 못하게 이거게. 아이고 참. 아이고 염치도. 야 3일만 일러커냐 노파나 빌려주던 값어야. 아 그저 나 대신 저 일 잘라는 건보 가입 보낼까. 아이고 새님 닮은 건보는 안 됩니다. 이게. 건보성 건보성 하나로는 아니래요. 네. 부단 나실 대주. 네, 거기 그 방송국에 그 이신 사람들이 숙계에 문경희 국장, 김지은 부장, 김은범, 고수민, 고효주 PD, 그 양은실. 다른 무실길래 해놨나이 다르자. 아이고 거기도 거기도 좋수다. 오랜만 없어. 개고되고 개고되고 양 요새 진짜로 사람 정말 구하기 힘들어. 네, 어려워요. 아이고 외국 사람들이랑 비력은 어떤 만홍 작업을 해나신디 사람이 어서도 너무 어서 노나. 아유, 그 어떤 게 아쉬운 따나게 맹구 삼촌이라도 이 만홍 수확철만 되면 이 제주도에 이신 인력들 다 버스로 봉고로 시고 이 대정들에 옮기는 그 대작전이 펼쳐지고 캐나 수객에 그렇지. 아이고 근데 이제는 외국 사람도 없고 가나냐.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제 만홍이 말이야 이걸 뽀방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뽀방 또 일주일 정도 말려 땅 이걸 또 짜잘랑 이걸 또 포장을 다 해야 될까 이라게 얘기. 이리하 이리하 그러나 이거를 그 밭 가까운데 집을 호나 빌어버리게 하면 그리 사람에게 그리서 해볼게게 양인거비도 못 내치는데 걔는 집세도 내치는 말이오꽝 양 사람도 못 빌려 그래 정말 정적폰 소리만 냄쩍 이만저만 난리가 아닌데 저 입으로만 하는 저 맹부 삼촌 이젠 집까지 빌어준 놈이시냐 아이고 케베 아이고 만홍 인력난이 반복되는 데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신 거 아닌가 봤습니다. 케베이 이 저 우리 제주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관행 농업이네. 관행 농업 그냥 나가 해온 대로만 하는 거 맞아 기계화로 합시다 해도 그걸 믿지 않여 안 들어. 아 육지성계의 만홍 농사할 때도 만홍을 널찍널찍하게 심은 기계가 지나가면 이걸 착착착착 작업을 햄새기 예. 그러면 기계화로 하면 좋은데 아 제주도는 이제도 이거 호꼬미라도 더 나오게 하젠 적게 넘어 얼마 좀질게 심으라 기계가 생기지 못하란 이 제주 농가가 이 단위당 수확량은 전국 꼴찌라게 꼴찌게 우리 제주도 농업은 앞으로 이 기계화밖에 없다 양삼촌
어디 저기 들으나 뭐 좋게 가고 기계 왜 그거 포럼 때나 막 그것이 아니고 그거 뭐라 그 더듬지 마라 한게 더듬지 마라 가위가 댕긴 거와 나가 농사를 기계화를 주장한 것은 시기가 다르다 좋게가 해도 조수다게 기계화를 해사주 자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바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데 전화해 물어보면 다 골아주고 어떤 파종해야 되고 어떤 하면 기계화가 되고 아 기라 명함은 인력이 줄어들고 다 골라준다 이거 완전 종군계 완전 종군계라 사람들 편도 곱게 아이고 야, 너도 경영 기계화로 해볼라게 기계화로 걔 허나 퍼 없어 양 좋게 한테 허나 펄린 없어 야 근데 기계화 해놓은 우린 또 이제 일당 몰래 못 돌 거 아니야 그럼 예 근데 이 기계화형 마농을 하형 양 재배하면 뭘럽니까 야, 요즘에 괴기집이서냐 맵지 않은 육지 마늘을 다 불렀어 냄새게 안 매운 걸로 얘기해. 안 매운 걸 많이 쳤더라 야, 이 제주 마늘까지 톡 쏘는 그 마늘이 그 톡 쏘는 맛이 맵대 매화사 마늘 육지 마늘들 불른 거 써구나 이 소비가 줄질 않네 소비가 되질 않네 해서 아이 마늘을 먹는 건 그 매운 맛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야 그게 성분이 이 매운 맛이 느껴지는 이 마늘의 맛이 알리신 성분인데 이게 말이오 옛말에도 마늘은 에 일해 백이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오늘 말이 진짜 무슨 말이야? 어질든가 강하든가 잘 잘래. 야, 그 무슨 말이고? 백 가지의 이익이 있고 하나의 나쁜 것이 있는데 이 하나는 냄새만 냄새. 네, 냄새가 마늘 냄새가 좀 그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좋은 거야. 다 좋아. 항암 효과 있지, 전립선에 좋지, 피부 노화 방지 어지. 믿겨라. 다이어트에 좋지, 한의학. 한의학에서 이걸 익혀 먹으면 청력에 좋지. 아이고 삼촌 먹어서 거기. 나가면 익혀 먹으면 되지. 이 마늘 먹기 제일 좋은 방법은 대여섯 방을 전자레인지에 40초 돌려. 레인지에 돌려. 얘기해 얘기해. 그러면 그걸 어떤 이금신고형 알아보자 넣으면 압력밥솥에 칙칙칙 그 침 나는 거 있잖아. 그쪽 형 전기 그 전자레인지 속에서도 침이 보여. 경험은. 항암이요 전립선이요 다이어트에도 그중보다 더 최고는 뭐냐면 면역력 증가. 다에 당대친 게 다에 당대면서. 그것만이 좋은 겨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거 먹어야 돼. 그게 면역력. 얘기해 얘기해. 아이고 만원밥 작업하자는 아니 막막한데 작년 재작년 추록 이제 군인들 지원받아가네 대학생 봉사단이라도 좀 불러서 되지 않을까 했어요. 아이고 불러 때우신가. 그 군인들 대학생들도 농업사랑 봉사단이라는 단체도 만들어 움직였대는 수객에게. 간에 부르는 것도 미안해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가는 다 무료 노력 봉사라에. 그렇지. 예. 그러면 난 이제는 그 높주는. 예. 높주는 그 높돌 빌림은 행정에서 그냥 교통비 간식비도 지원해 주는. 몇 개나 진짜로. 그러난 저 간식병 교통병 지원해 시나 더 추가로 줄 거우다. 얘기. 아니 완전 잘했 저게. 누가 일당 받은 거에. 그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 얘기. 교통비하고. 예. 그럼 그걸 어디다 신청하면 그걸 주는 거라 그걸. 제주도나 농협 인력센터나 농업 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다 된대너라. 야, 이 방송 보는 사람도 꼭 신청을 지원받읍사 야. 거기는 하간 거 다 됨신 게? 하간 거 다 됨신 게? 난 딴 데 몰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바로 전화 하잖아. 물어보지 게 농업기술센터. 어디 전화 하잖아. 일단 물어봅시다. 지원받아. 지원받아. 아, 여보세요. 아, 예, 나 이제 만웅밭 대화네 지금 예, 간식비 교통비 그대서 나온대 내내. 예, 예. 무슨 나 걸 고다갱이 타갔다고? 믿겨라. 야, 들어왔지? 야, 너 고다게 여보세요? 야, 그 신문아! 야, 이 신문아게! 너 시작 저버리고! 무슨 수건 돌리게 하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도세요? 아이고 지치다. 아이고 지치다. 간식이라도 가져오라게, 아이고 그게 지치다. 월동 소비 비상이래네, 문한게 임시가. 무슨? 무만 캠서. 야 제주도가 3문디 포항하고도 비교하면 칠무라 칠무지. 에이 뭐 고람수가? 야 이 무슨 소리야 미니? 이니 무슨 어디 있든 자꾸 아까부터 칠무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요새 아이들이 스포츠에서 무승부 나오면 물을 개땐 없디다게. 아 그 말이라. 제주도 유일한 프로구단 어디과? 그 있잖아 그 제주도 뭐게 저 제주 유나이티드 FC 하는게 김현희 단장 그리고 저 남기일 감독 그리고 주장은 이창민. 이야 너무 잘하다 완전 축구광이우다에 몇 년 전이 축구 경기할 때 소리 지른 거 혹시 맹부삼촌 아닐까? 닮아. 목소리가 똑 닮아. 그때 그게 가났지야. 목소리가 똑 닮아. 막웬 거. 그 막아라 할 거. 마무리만 현장에서 계셨었죠? 당장 이번 시즌 조금만. 지금 김기일의 목소리 크게 유명해. 목소리 엄청 큰 거. 경남 FC 박스 부분 잘 연결됐어요 김승준.
저분이 명부 삼촌입니까? 아, 아니에요. 네. 그저 막 외는 그 삼촌은 그 일명 마가라 삼촌이라고 난 아니고 응. 나보다 더 위라 위 목청이. 인사 짠 분 한번 마셔보자. 아, 그 운동장에서 외난 게 소리가 짝짝 들어오잖아 이게. 그저 제주 유나이티드 가게 일곱 개를 갱은에 실무지만 홈번밖에 안 진 것도 대단한데 네. 현재 K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라 잘난 거. 제주도 아이들이 도롱박질을 잘르는 생이야. 잘난 거. 다 같이 이거 박수를 쳐줘야 돼. 야, 치는 김에 계속 쳐서 계속 쳐. 계속 쳐. 무사, 무사. 아니, 또 박수 칠 일이 있으다기. 아니 저번에 보나 그 사삼 주간에게 사삼 주간의 유니폼에다가 이 마크를 돌아싶대게게 동백 마크를 예, 그거 해가지고 또 저 묵념도 해고게 아이 고멍에 막 가슴이 뭉클나겁지다게 여태까지 아이고. 나 그런 거 봐본 적이 없신디게 아이고 진짜 그건 잘난 거다 그렇지 야 도민들 선수들 구단도 사삼을 추모해시난 이제 그냥 진정한 제주 구단이래 맞습니다 예, 그렇지 예. 아 이제 그래서 말이야 우리 그 말장시들도 우리가 그 격려 차원에서 이제 축구단 단장하고 너네 전화하는 게 그냥 쉬운 줄 아나? 아, 걔네 거기도 알아. 거기도 알아. 알아. 알아 마시. 설마? 야 네. 오늘까지 전화 연결되면 나 진짜 영웅으로 할 수다. 돈 꺼주거라 저번에 30만 원 꺼주거라. 돈도 돈이고 너 아저 너네 집 앞에 나 동상을 딱 세워놔 주범님이. 전화 연결이 우리가 저 도민들이 응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그렇지 응원을 해줘야 지 자, 저 김 단장 나와서.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김현입니다. 오, 오 진짜 김현이 단장 연결하셨네요. 이야. 젊은 사람이다, 막 젊은 사람이다. 역시, 역시. 그저 개나저나 그 막 매달 무수캐전하는 고생임서. 아,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아, 네. 어, 미안해. 저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무승부를 일곱 번 하지 않아서. 아, 그렇죠. 예. 어, 경해도 경해 홈번 뺏긴 지지한행 3등 하니까 잘난 네네. 거지. 김 단장이 볼 때도 이 정도면 잘 나는 거 아니라? 예, 뭐 무승부가 있을 때 조금 마음고생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 아, 사실 이게 시즌에서는 무승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득점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저희 주문규 선수나 뭐 이런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조금 하고 있으면서 무승부가 무패 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즘 특히 그 짠물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그 남길 감독님이 지향하는 축구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아 남길 감독이 수비 축구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득점 3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비가 단단하지만 공수가 안정된 팀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역시 역시.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고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이걸 내와지 거의. 저희가 그 외국에서 이번에 선수들을 3명 영입했는데요. 아. 그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아직 활약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경기장에서 활약을 해주면. 득점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 홈경기에 팬분들이 좀 더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맞아. 득점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가꾸라, 가꾸라. 아, 맞아 맞아 맞아. 단장님. 네네. 네, 4-3 주간에 네. 동백꽃 마크를 가슴에 유니폼에 달아매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진 이벤트입니까? 아, 저희 제주 유나이티드는 뭐 수년 전부터 4-3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기억하자라는 회사에 예, 선수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그 제주도에서 발을 붙이고 있고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진심으로 그 패치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거를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 중에 네네. 마가라 삼촌 얘기가 나왔어요. 아 너무 유명하시죠. 그분도 지금도 계속 나오시고 잘 계시죠. 갑자기 표준 없으시는 경기장에 대부분의 경기에 오셔서 응원해 주신 것 같고 네. 또 요즘 사실은 목소리를 내서 응원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 못 참으시고 이렇게 목소리 내서 응원하시기도 하시고 다음 그 5월 2일 경기가 네네. 그 어떻게 보면 K리그 최강이라고 하는 전북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물론 자신 있으시지요? 예, 뭐 저희 선수들, 저희 감독님 다 자신감 있고요. 네. 저희가 뭐 원정이라서 좀 힘들겠지만 제주를 대표해서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단장님. 2-1로 승리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저
단장이 저 그 초대권 4장만 해주면 우리가 가네. 그분들은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화이팅. 제주의 부시 화이팅. 화이팅.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 그저 아까 단장 하고 말할 때는 안 골랐지만은 너네 나가 아까 소희가 보면 서울말 잘 내라. 바로 표정도 바뀌고. 아니 단장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난 기자 막 제주도 말하는데 지네는 했어요. 그때 형으로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너네 참. 무작위 거기했어요? 아 거기했어요. 아유 우뚝지가 못다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저 제주 유나이티드의 부시가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도민들 이 12번째 선수들이 응원을 열심히 하고 그렇지. 현장에도 가곡해줘. 자 그럼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예. 제주 유나이티드의 부시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예. 최강 제주 화이팅!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주 유나이티드가 한동안 잘하다가 네. 지난해는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졌었잖아요. 맞아요. 떨어졌다가 1등으로 다시 1부 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해서 과연 성적이 잘 나올 것인가 지켜봤는데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저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지역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도 또 우리 축구단도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민들이 또 열심히 응원해서 좋은 또 승점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12번째 선수가 되어서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 FC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먹방 시간인데 네. 오늘은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먹방 좌선생이 진행을 하는 코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이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소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 장소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와 운동을 저렇게 하는군요. 좀 어르신들이나 하는 운동인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 제주도의 맛있는 음식들을 다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맛있는 음식 찾아가 볼게요. 이러면은 본인이 직접 찍은 거 아닌가요? 네,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냉면.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냉면 전문점 그것도 함흥시. 예전부터 여기는 종종 제대로 된 냉면을 먹고 싶을 때 가끔 오는 곳이에요. 신나가 신나가 코다리 코다리 코다리가 야 굉장히 많습니다. 끝을 봐야 돼. 면이 굉장히 얇고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이라는데 먹어볼게요. 어이구 저거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면이 특별하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냉면은 이렇게 딱 먹으면 굉장히 질기고. 먹다가 가위로라도 중간에 잘라야 되고 가위로 잘라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전혀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식감이 살강 살강 식이섬유를 씻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 이거 뭐냐? 고기가 있네요. 고기랑 또 같이 먹어야죠. 아,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 냉면하고 코다리를 올려서 아, 삼합입니다. 코다리 와. 돼지고기 냉면에 삼합. 어이. 아, 면치기에 침 넘어가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면이 아그작 아그작 그 기분 좋게 시원하게 아그작아그작 아그작 하는 그런 식감에다가 이 코다리 식감 아시죠? 우리 회냉면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쫄깃쫄깃 그냥 쫙쫙 감기는 그 맛에 제주 돼지고기의 이 맛, 이 맛이 섞이니까 너무 좋아. 소리 좀 내지 마. 이거 ASMR도 아니고. 아, 아 근데 이게 또 먹다 보니까 또 자르막 땡긴단 말이야. 밥을 또 먹네 저기다가. 울금을 넣은 밥에 계란, 치즈. 야 이거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와 어른들도 좋지만. 카메라 장전하셔야죠. 네, 카메라 장전. 이빨을. 이래서 카메라 장전하라고 한 거군요. 볶음밥과 달걀을 비벼서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덮밥으로 주세요. 아, 덮밥처럼? 이렇게 밑에 밥이랑 위에 달걀이랑 저거 잘못 먹으면 입천정 딘다 이제. 야, 이거 뜨겁다, 뜨겁다. 치즈가 엄청납니다.
아, 뜨거울 텐데. 아이들에게 꼭 시켜서 주세요. 여자친구에게도. 그렇지. 입천정 홀딱 까집니다, 저거. 우리가 볶음밥을 먹을 때는 마지막 화룡점정이라 그래서 굉장히 짜고 강함을 마지막으로 느끼는 게 볶음밥인데 계란찜이, 위에 있는 계란이 이거를 해소해 주는 건지 몰라도요. 그리고 이 치즈, 굉장히 순수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부드럽지만은 않아. 중간에 모짜렐라 치즈가 아, 짧게, 짧게 하면서 너무 재밌어. 여기는 식감을 우선으로 하고 맛을 그다음 받쳐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맛있나? 무슨 맛이야? 맛있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번에도 물냉면이네. 오, 물냉면. 이게 또 물냉면도 맛있죠. 아, 청양 물냉면. 네. 다 먹고 간다 그냥. 아, 참. 개성식 만두 그리고 함흥식 냉면. 끝을 보고, 끝을 보고, 끝을 보고. 이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이 면. 와,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길게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들어오면 목에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넘기지? 씹지도 못해. 그러지 않아요? 살강살강살강살강 그냥 쏙 넘어가 버려. 너무 좋아. 그냥 순수한 냉면이 먹고 싶다. 이북 안 가도 돼요. 몸을 청량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세요. 이렇게 먹다가 이북은 만두지, 만두. 이 만두도 만두를 주문딱 하니까 그때서 그냥 남자 사장님이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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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만들고 계시더라고. 믿으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고기 만두인데 부추, 두부, 고기, 배추 딱 4개 들었네. 이 만두, 만두피도 이게 또 잘못하면 밀가루 씹는 것 같고 질기고 그렇잖아요. 보들보들거려. 이 보세요. 이 안에가 다 보이는 거. 굉장히 잘 빚으시네. 너무 이뻐. 이만큼 먹었는데도 더부룩하지 않아. 가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더부룩까지 가나. 소화가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음식으로 힐링하려면 이곳으로 오세요. 힐링됩니다. 또 먹어야지. 아, 맛있게 많이 드시네. 자, 이번엔 돈가스. 드디어 여기 맛집, 맛집에 왔습니다. 우와, 아예 맛집으로 소문난지 그냥 소문난 곳. 이 앞에는 이곳의 또 메인 돈가스. 보세요. 도톰해. 도톰해. 톡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 본연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다. 아유. 누가 등심을 푸석푸석한 고기라고 했나? 이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튀기지?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튀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튀김옷 또 확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튀김 색깔도 보세요. 기름이 그냥 좋다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반찬들도 양배추 이렇게 드레싱에 무삐끄레. 와, 이것도 환상이야. 이거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탁 절여서 떡 위에 대추 하나가 더 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먹어볼게요. 방울토마토 절인 것도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 봐요. 네. 쩝쩝거리지 말아줘. 상큼해. 성장하고 성장해. 그냥 돈가스를 먹으면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이렇게 다양한 피클에다가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딱 먹으면 여러 가지 또 맛을 또 음미할 수 있고. 우동. 자, 다음은 왕새우 우동. 왕새우가 2개. 이거 봐. 우와. 형 미쳤어.
야, 이건 국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그렇지, 우동은 국물이죠. 그렇죠. 와, 위에 떠 있는 쪽파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줍니다. 와, 산뜻해. 새우튀김 먹어줘야죠. 오래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튀김옷이 벗겨지질 않아. 왜 이래 이거? 응? 오메 면도 면이 너무 탱. 안은 쫄깃함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겉은 부드러워. 하면서 안에서 들어가. 이게 우동면의 장점 아니겠어요? 기가 차오. 처음에 먹었을 때 튀김은 굉장히 바삭하고 우리가 먹던 상상하던 그런 새우튀김인데 지금은 부드러운 새우튀김. 아, 새우만 두 마리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잘 먹는다. 일부러 튀김옷을 벗겨야 될 정도야.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튀김옷이 안 벗겨져. 아유, 사장님. 아, 여기 튀김옷 강력분 들으셨나? 왜 이렇게 튀김옷이 안 벗겨? 이렇게, 응? 비법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튀기니까 안 떨어지던데. 와, 그냥 튀기니까 안 떨어진대. 와, 식구한 사장님. 기술이라는 거지. 응, 나가 이 정도예요. 이 말 아니에요? 와, 우리 사장님 대단하죠. 어? 하나는 바삭바삭할 때 나오자마자 바로 드시고, 하나는 이렇게 튀김 우동에 이 튀김옷이 싹 녹아나면서 국물 맛이 또 달라져. 이게 더 구수해지네. 이게 국물이 이제는 걸쭉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약간 매콤한 맛을 또 원하시면 이게 시치미를 촤악 얼큰하게. 아, 이거 수저네. 욕심 나는데? 이것도 무슨? 이건 소바예요? 소바, 아, 볶은 거, 볶은 거. 와, 여러분 이거 뭐? 뭐죠 이게? 깜짝 놀랄만한 비주얼에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야끼 소바. 와, 그렇지, 볶음면. 구운면. 지금 저희 볶음면? 소시지인가요, 저게? 맞아요. 하시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야끼소바면이라고 이렇게 있대요. 그냥 면도 이렇게 일본에서 정통으로 쓰는 딱 이 요리에 쓰는 야끼소바면이라고 합니다. 너무 담백해. 입안에서 착착 달라붙어 그냥. 와, 면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양념을 그냥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렇다고 굉장히 짜거나 맵거나 그러지 않아. 너무 이뻐. 뭔가 이게 보니까 여기가 애월읍 고넬에 있는데 애월읍이라는 데가 이 채소, 밭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애월에서 나오는 채소들을 같이 좋아해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손님들에게, 고객님들에게 자기가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메뉴, 야끼소바. 그러니까요. 야끼소바에 고기까지 얹혀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애월읍 고넬이에 와서 너무 맛있는 일본식 음식을 맛봤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애월읍 고넬이로 오세요. 아, 수고했습니다. 촬영 끝. 먹을게요. 아까 돈가스 남은 거랑 우동이랑 다 버리지 마세요. 제가 싸갈게, 사장님. 집에서 해봐 이거. 다 먹어. 내가 돈가스 아까 다섯 점 놔뒀는데. 먹었어? 어휴. 뭐 지금 많이 먹어줘야지. 여기 엄청 줄 서는 데라 가지고 잘 못 먹어요, 피디님. 아, 네. 아마 지금 먹방 자선생이 먹는 장면을 보다가 저도 침을 몇 번을 삼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뭐 저희들이 네. 이거 수없이 봤습니다만은 오늘 특히 그러네요. 예. 자, 요즘 정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집 정리를 잘할 수 있을까? 집 정리 요령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해지. 아, 저분들이 다 같이. 오늘 집이 일주일 전에 이사하신 분이세요. 정리한다고 하는 거 그냥 구역만 나누라고 했거든요. 방별로. 아,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네요. 집을 넓은 데 자꾸 이사 가실 생각을 하는 것보다 대대적으로 우리 집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필요한 물건이 뭔지,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니까 몇 살이니까 이거는 있어야 되고 예전에 이거는 없어도 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다 보면 집이 굳이 이사를 안 가시더라도 내지는 이제 배치를 좀 달리 하시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집이. 주방 보시면 물건을 이사 오기 전에 다 버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물건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동선이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럼 밀폐용기도 밑에 있고 저쪽에도 있고 도시락도 저기 있고 동선을 같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동선을 다시 맞추시거나 물건 위치를 다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후미진 공간 어디일까요, 그러면? 후미진 공간 아무래도 맨 밑에, 싱크대 맨 밑에 이쪽이 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습한 부분 많으니까 이쪽하고 이제 코너 공간 같은데? 이런 공간. 거기는 잘 쓰지 않으니까 보관용품을 많이 수납을 하거든요. 거기 문에 섰을 때 어디가 먼저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는 공간보다는 약간 휴식이고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가 이쪽에 넣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옷 같은 거나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문을 열고 양쪽에다가 놔두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 뒤에요. 붙이는 목 같은 거를 이용해서 못을 붙이고요. 집에서 자고 있었던 실내 분기나 조금 뭐 세탁하기 조금 아까운 옷들은 옷걸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거시면 들어오자마자 문 닫고 내가 필요한 뭐 실내복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내 외출복을 여기서 갈고 나가시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고 안에서 집 방의 주인이 봤을 때는 어차피 내 물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시고. 제일 어려운 게 옷 정리거든요. 맞아요. 네. 사계절 옷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계실 때는 자 요렇게 접으시고요. 자 접으실 때도 중요한 게 안쪽에 있는 게 너무 똑같이 반으로 나오거나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갰을 때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갰실 때는 안쪽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살짝. 그리고 그러니까 바지를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엉덩이 뒷부분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세요. 그래서 접고 안쪽으로 하시고 올리시고 자 여기 허리춤을 벌리시고 바지를 이런 식으로 끼우시게 되면 바지가 자 풀어지지 않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우시게끔. 아 저렇게 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그리고 네. 옷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쌓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뒷부분이 보이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책임 경우 아니 저기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하나씩 꺼내게 자 서랍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하나씩 꺼내시게. 자 상의를 계실 때는 예쁘게 계시고 싶으시면요 자 이런 판 하나를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두꺼운 판을 이용해서 한 16cm 18cm 정도 만드셔가지고 내지는 뭐 종이 가방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모자를 접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려드리면 모자 여기를 잡고요. 여기 뒷꼭지를 잡으시면 삼각형이 돼요. 내리시면서 양쪽 귀를 이렇게 자 양쪽 귀를 하시고 얘를 내리시게 되면 예쁜 삼각형이 이쁘게 입체적으로 접히게 돼요. 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옷깨기 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요. 그리고 자 계시고 얘를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안에다가 담는 걸 했었거든요. 이렇게 안에 그렇게 되면
늘어나고 정작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차라리 얘를 빼시고 자 얘를 빼시고 이렇게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여기 내 목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 이렇게 개면 목이 자꾸 구겨지거나 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한 번 더 겹치게 그리고 보관할 때는 아까 청바지처럼 이렇게 여러 면이 보이게 수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가? 여기 뒤편이 깔끔한 면이 보이도록 아 이렇게 법칙들이 있군요 생활용품 그러면 사용하기도 확인하기도 집어넣기도 아, 이렇게 때문에 기존의 박스를 그렇죠? 그러면 굳이 칸을 안 만들고 박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상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만들고 싶으실 때는 굳이 저기 바구니를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렇게만 정리해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문제도 잡동사니다. 아. 둘 중에 하나에 버리시면 되세요. 종량제 마대자루나 일반 종량제 봉투나 그러니까 탈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종량제에 담으시고 안 탈 것 같다 하시면 불연성 마대에. 불연성 마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어디 팝니까? 마트에다 팔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탈거리가 나와 있어요. 너무 범위를 많이 잡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에 딱 3일만 진짜 정리가 끝났는데요. 동선을 맞추셔야 되세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마스크를 잘 쓰죠. 지금 여기는 이 집의 구조는 나가기 바로 직전에 선반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높은 데 하거나 너무 낮은 데 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고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 문을 열고 바로 손이 닿는 위치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새거나 기존에 쓰시는 거나 다 같은 공간에 넣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바구니가 한없이 커져요. 사용한 낱개 개수만 여기다가 놔두시고 새로운 애들은 그냥 박스채 보관하셨다가 다 쓰면 개봉을 하시게 되면 다시 집어넣고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고 종류별로 칸칸마다 나누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옷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내가 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옷인지 몰라서 자, 라벨링을 바지, 뭐 위쪽, 뭐 수건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놨는데 이름표를 맨 마지막에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아이 방에 책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아이 책상에서는 자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공부하는 공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급적이면 이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게 공부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빼시는 게 좋아요. 필기구도 너무 많이 꽂아주시는 것보다 너무 많이 꺼내는 것보다 딱 필요한 개수만큼만 꺼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책꽂이가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자주 안 쓰는 자, 이 사이사이에 보면 박스랑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칸을 만들어놨어요. 이 말은 옷이 이렇게 움직여도 이제 쓰러질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바구니나 상자가 없다고 할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면 바지 사이사이에 옷이 양쪽으로 방향이 다르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가 지지가 되면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다른 종류가 세워져 있으면서 어떤 종류인지도 구분이 되고 나 매일매일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만 정리를 해야지 길게 아니고 30분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 마음을 잘 잡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매력에 빠지거나 정리하는 맛을 들이시면 매일 정리하시게 되세요. 그 맛을 들일 때까지 의식적으로 조금씩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그래야
집도 넓어지고 아이들도 다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에 대한 방법들 많이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홍 씨도 이 정리 쪽에서는 소문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그렇진 않고요. 집에서 정리 정돈은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리 정돈은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아예 어지럽히질 않는 것입니다.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거죠, 반경을. 예. 저는 밥 먹을 때도 싱크대에서 먹습니다. 바로 씻어요. 아니 근데 정리정돈이라는 게 다들 네. 그 얘기합니다. 버리는 데서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쓰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정리정돈의 제1원칙이라는 정리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실천에 옮기시고 무엇보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투자를 해서 천천히 조금씩 정리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특별한 공연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30일 오후 7시 30분에 4.3 73주년 및 5.18 41주년 기념의 특별음악회가 있습니다. 남도의 봄, 치유와 희망이라는 특별음악회가 마련이 되는데요. 네, 소프라노 강혜명, 피아니스트 심희정, 그리고 테너 윤병길 등의 협연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선착순 100명까지만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 범위 안에 들으셔야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3의 평화정신 또 5.18의 네. 민주정신을 함께 기리는 음악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제 5월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5월이면 다들 바빠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들 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